저희 집은 공기가 좋은 강원도에 있어요. 우리 집 뒤에는 엄청 맑은 계곡도 있고요. 엄청 큰 산도 있어요.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가면 우리 집이 나와요. 우리 집에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대인이가 살아요. 돌멩이! 쭈멩이! 우리 엄마는 나무나 가구를 만들어요. 날마다 뚝딱뚝딱 소리를 내는 우리 엄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여자 목수 화천 공방의 김민정입니다.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목수의 세계에 뛰어든 눈에 띄는 그녀를 지금 만나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수제 가구 공방. 이곳이 민정 씨의 일터입니다. 민정 씨는 나무를 이용해 가구나 의자, 선반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데요. 비록 공방을 연 지 2년이 채 안 된 학병아리 공방장이지만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고 입소문이 난타라 화천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든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번에 제작을 해받은 물품은 협타. 평소보다 짧은 제작 일정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민정 씨, 나무에 적힌 번호들은 다 뭔가요? 도면에 따라서 이게 옆판인지 측판인지 제가 나름대로 순서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상판, 하판이 예를 들어 1번이면 측판이 2번. 이런 식으로 도면 순서대로. 원래라면 설계 도면에 3D 작업까지 진행. 의뢰인이 결과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민정 씨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 데다 제작 기한이 짧아 도면만으로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면만으로 제작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립할 때 경첩이나 뭐 레일 같은 거 들어가면서 미세하게 진짜 치수 오류가 많아요. 치수 오류랑 여기는 홈을 파야 되고 여기는 문짝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띄워줘야 되고 여기는 들어가줘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고 머릿속에 다 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막 체크하고 막 위아래 표시하는 것 같아도 다 그게 다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잘못 체크해버리면 나중에 조립할 때 다 빠개져요. 방향이. 설계 도면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도면 그대로를 나무 위에 옮기는 작업. 한 치오차도 없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을 매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능수능란하게 기계와 목재를 다루는 민정 씨. 막힘없는 손놀림에서 그녀의 강한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협탁의 측판, 밑판, 상판의 홈파기까지 완성됩니다. 옷 찾으세요. 분필 깎기. 그녀의 공방엔 공방 한 켠을 대여해 작업실로 이용 중인 동료가 있습니다. 목공일을 함께 배운 동기이자 민정 씨가 바쁠 때, 힘들 때 늘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동료로서 보기에 여자 목수 민정 씨는 어떤 분인가요? 아무래도 꼼꼼하시고 또 확실히 섬세한 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단이나 설계나 이쪽 부분에는 확실하게 좀 훨씬 더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의뢰받은 협탁은 목재에 홈을 만들어 끼워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튼튼하고 견고해 오래 사용해도 비틀어지거나 휘어질 우려가 적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객님들은 짜맞춤 가구 원하시는 고객님들 있고 어떤 고객님들은 이렇게 피스 자국이 밖에서 안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있어서 그런 고객님들은 안으로 모심을 박아서 피스 구멍이 아예 안 보이게 해드려요. 안으로 나무 못을 박는 거죠. 큰 몸체가 완성됐으니 이제 가조립을 해볼 차례. 3번. 천천히. 천천히 왔다고. 이게 안 맞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조립은 실제 조립했을 때 있을지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작품의 완성도와 수준은 정교한 디테일에 있다는데 과연 민정 씨는 오차 없는 깔끔한 협탁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때요, 민정 씨? 제대로 제작된 거 맞나요? 굿! 이따 조립하면 되겠다. 끝! 굿! 가다. 그래서 간단하게 취미 목공으로 시작했어요. 취미 목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창업경진대회 공모가 떴길래 강원도 창업경진대회를 그냥 나갔는데 덜컥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공방을 차린 거죠. 얼떨결에. 취미로 시작한 목공일이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는 그녀. 서랍장에서부터 대형 테이블까지 그녀의 섬세한 감각이 담긴 가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이름난 목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바닥도 제가 깔았어요. 아, 이거 바닥을요? 네. 바닥을 진짜 저희가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장이잖아요. 유럽식 미장이거든요. 일일이 다 손으로 펴서 미장하는 거. 다 저희가 했죠. 문도 원래 아예 철문이었는데 뚫어서 만들고 이것도 고재로 만들고 이거 다 저희가 미장, 핑크색 벽 가벽 세우고 복층으로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60평에 달하는 공간을 사무실과 작업실, 기계실로 나눠 남편과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다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와, 민정 씨 정말 능력자네요. 협탁 만들기에 분주하던 그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박 팀장님 뭐 하세요? 지금 작업하고 작업 중이죠? 출근 잘 하셨나요? 네.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바쁘셔요? 네, 바빠요. 저 지금 횡성 가고 있어요. 알았어.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알았어. 알겠습니다. 네. 원래 남편하고 대화 말투예요? 네. 저는 원래 항상 조금 장난 섞이게 얘기하는 편이고. 한 시간여를 달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횡성. 주말 부부인 민정 씨가 남편이 일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는 그녀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남편은 대목수. 목조주택의 골조부터 인테리어 마감까지 모든 걸 맡아서 한답니다. 지금은 석가래까지 올려 골조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수고하세요. 쳐서? 여기서 뭐가 있어? 춥다. 엄청 추운데?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완성된 이게 세트예요, 세트. 주세요.
평소에도 남편이라는 현장의 설계나 인력 충원 등에 도움을 주다 보니 팀원들과도 가족같이 지낸다는 그녀인데요. 잘 부탁드려요. 네? 막내분이 완전 팀 막내셔 그러면? 어. 막내 안녕하세요. 막내 벗었네 민석이. 오자마자 되게 가주는데? 왜 이래 그딴 식으로 하냐 형님아. 등치는 네가 제일 막는데. 이 현장에 처음 와보는 거 아니냐 너? 사전장 오빠하고 울조 현장 처음이야. 그러니까 울조 현장은 처음이잖아. 인테리어 현장만 맨날 가고. 남편이 그녀를 현장에 부르지 않는다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오면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좀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겨울이니까 그나마 낫지. 여름이었으면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오니까 좋네요. 그나저나 부부 목소는 흔치 않은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20살 때 아르바이트하면서 만났어요. 옷가게에서 점장님과 직원, 막내 직원. 그리고 얼마 만인 거예요? 2개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때 되게 든든해 보였거든요. 20살 때. 뭘 알겠어요. 등이 되게 넓어 보였어요. 기대고 싶었나 봐요. 지금도 넓잖아요. 나도 올라가 보면 안 돼? 올라가 봐. 하나, 둘, 우스, 우! 우! 야. 여기 앉아라, 여기. 왜 앉아? 앉지 마. 이거? 그거 빈 거야. 이거? 여기 말봐. 옆에는 가지 말라고. 아니, 마누라하고야 처음으로야. 와 더워. 안 찍어도 돼. 첫날에 지금 올라오시면 안 되겠네. 결혼 14년 차에 접어든 목수 부부. 체력적으로 힘든 직업을 가진 부부지만 고단함보다는 행복함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왜 쳐다보지 마. 사는 사람의 취향은 물론 목수로서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이곳에서 민정 씨 부부는 미래의 우리 집을 그려봅니다. 헬로비전.